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기적과 축복은 순종의 통 안에 담깁니다. 예, 그러니까 순종의 통, 순종의 통이 있어야 그 통 안에 축복이, 기적이 담기는 거예요. 통이 없으면 그 안에 뭐 기름도 가루도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과부와 누가 더 난처했을까? 사실 엘리야 정도 되면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나이도 꽤 있겠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뭄 때에 과부에게 가서, 지금도 과부는 가난한 사람 많은데, 그것도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그걸로 가루 조금에다가 기름 해갖고 떡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불 피워갖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한테 가서, 엘리야가 가서 먼저 그것으로 나를 먹게 하라 하늘께 말하는 게, 사실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달라고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르밧 과부도 굉장히 난처했고, 둘이 다 사실은 굉장히 난처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더 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는 분명히 어떻겠어요? 표정이 좋겠어요?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미 많은 날 굶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말랐겠고, 얼굴은 허옇고, 넌 죽도 못 먹었니? 얼굴이 왜 그러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뭇가지를 죽을 때도 막 할머니처럼 겨우겨우 이렇게 죽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가 저쪽에서 다가오는데도 그 돌아볼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뭐 난처해. 그러니까 오늘 보면 먼저 떡부터 얘기하지 않고 물부터 가져오라고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선 엘리야도 좀 난처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서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잖아요. 이 물부터 얘기하는 것도, 야, 저걸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큐티하면서 좀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뭐 애들 코 묻은 돈 뺏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엘리야가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여자에게 가져와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의 순종의 통과 순종의 병에 축복이 담긴 거, 가 오늘 이제 말씀의 결말인데, 자, 이분은 이 과부는 좀 어땠어요? 과부의 입장은 또 얼만큼 난처했을까요? 야, 너무하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빼앗아?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가져오라네? 참, 그런 생각도 아마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또 주의 종이 말씀하시니까 안 듣기도 그렇고, 근데 또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래 주거나 한번 먹고 주거나 그냥 우선 드리고 주거나,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결국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게 뭐예요?
이것이 순종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뭐라고 했어? 그것으로 먼저 나를 섬겨라. 쉽지 않은 명령이었고 듣기 쉽지 않은 또 엘리야가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그 과부가 듣기도 쉽지 않은 사실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약간 어이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야, 어이없다. 사르밧과 과부한테 저걸 달라고 하나? 어이없다. 이걸 먼저 만들어 먹으래.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말씀에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책임을 줘.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가루를 다 긁었는데 또 가루가 그 병에 또 나와. 기름을 다 따랐는데 그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 마술사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책임을 진 거죠. 좀 되게 어이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어인이 찍힌 말씀이었다는 얘기예요. 어이없어 보이지만 아주 많은 말씀들이 어이없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이없어 보이지만 그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the highest, 최고 권위자이신 그분이 하신 거예요. 어이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인이 찍힌 말씀이에요. 아, 나아만도 그러잖아요. 아마나와 바르발 방이 훨씬 더 그 강이 좋은데 왜 요단강에 가서 담그라고 하는 거냐? 어?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 그게 뭐냐고요? 어이가 없죠?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해보기나 하고 갑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 어떻게 됐어요? 7번 순종할 때 그 나아만 꼭 나아야지 되는 그 나아만이 왔는데 7번 담글 때 그때 애기 피부같이 애기 피부면 최상급의 피부가 됐단 얘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어이없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응?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가져와봐. 그 다음에 코 묻은 돈 뺏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는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포도주도 그렇잖아요. 저기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죠. 어? 거기다 물을 담아서 가져다 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이 감동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것이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포들이 기능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그 나사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의 정말 대부분이 이 순종은 스위치예요. 스위치.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스위치야. 다 키는 거예요. 기적을 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안 맡아봤죠? 난 맡아봤어요. 아유 시체 썩는 냄새는요 어마어마해요. 이미 썩어서 나흘이 돼서 나사로 시체가 썩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문 좀 열어놓으라 그러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걸 열어놨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 준 말씀에 그걸 열어놨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졌잖아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얘들아 너희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다 이해하지 말아라.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이성이 이성의 최후의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이성 위의 세계를 믿고 이성 위의 세계를 지원하는 것이 그것이 이성의 최후의 할 일, 천재가 한 일이에요. 와,
진짜 옛날에 방세 읽으면서 와, 이분은 40살밖에 안 살았는데 그냥 세계적인 고전이잖아요. 파스칼의 팡세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니,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삭, 응? 25년을 기다렸다가. 근데 그 이삭을 달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또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그 후에 어떤 이 과부는 약속이라도 뭐 있었잖아. 뭐 다 하지 않겠고 앞으로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내 사랑하는 독자 내게 바쳐라. 그 다음에 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응? 창세기 22장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이없는 말씀에 순종하여 너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런 언약을 받은 것이죠.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내 사랑하는 거 알고, 내 독자인 것도 알고, 줬다가 뺐나?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선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어이가 없죠. 여자가 유혹할 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열었죠. 어이가 없는, 그러나 그 어이없게 느껴져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주고 거기에 그 순종의 통 안에 축복을 넣는 것이지 순종의 턱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통이 없으니까 복을 어떤 경험도 없고 축복도 못 받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란 책도 있어요, 저기.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 저걸로 성경 공부 한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게 우리의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 경험은 순종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말씀하시면 안 듣는 거예요. 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나만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일곱 번 당근함 하나 지금 짜증나게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 떠다 갖다 줘라. 됐어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돌문을 열어라. 아유, 냄새 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감동 주신 말씀에 거기에 좀 움직이는. 아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말도 안 되는 순종하니까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 축복이 오는 거죠. 나는 처음에 나 개척할 때 내 건강 상태는 취약 상태였고 돈은 하나도 없었으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빨리 개척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아멘하고 했는데 그 후로 20몇 년 후에 치약 건강이 치약이 요만큼 남아서 짜던 건강이 이제는 치약 꽉 찬 건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요. 응? 뭔가 좀 그대로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기도할 때는 한 가지 제목으로 한 20분씩 그냥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 그거 하나에 순종했잖아요. 그거 하나에. 근데 그것이 130페이지 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순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저번에 후배가 찾아왔는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가 뭐 이곳저곳에서 막 다치나 봐요. 내가 많이 다쳐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줄넘기를 50번씩 끊어서 5, 6회 하고 중간에 스트레칭하면 병이 없다. 그거 듣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로 그대로 하면 안 다쳐요. 그거 듣고 나서 아 이제 뭐라는 거야? 그러고서 막 치고 달리면 그때 다 깨지는 거예요. 막 온몸이.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라도 뭔가 그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운동이나 뭐 퍼포먼스나 뭘할때 진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다 보면 그게 뭐 영어든지 뭐 음악이든지 모든 부분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잠언 3장 5절 6절을 못 외우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나 다 달려 있잖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아,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잘난 척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내가 잘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네 길을 지도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내 코치가 되어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느껴요. 그 말씀이 간단하지만 그 말씀을 경험하면 재미가 있고 놀랄 만한 성장들이 각 영역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책임지신다니까요. 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이다. 왜냐하면 바로 경험하거든. 아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찰스 프란시스 부부 그 신유학교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대학교 3, 4학년 우리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보래. 말도 안 돼. 우리한테 왜 손을 꼭 기도하라고 그런 걸 가르쳐오라고. 근데 손을 얹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손을 꼭딱 기도하는데 거의 강력한 은혜들이 막 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했어요. 예, 그때 같이 그 신유학교를 다녔던 그 우리 그 일반 학생들 중에 한 반이 목사님이네 지금 반 이상이.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책임진 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도 역시 해본 사람은 알죠. 순종. 순종에 쉽지 않은 순종들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14장 3총사가 있어요. 먼저 출애굽기 14장은 뭐죠? 홍해예요. 14장 3총사가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홍해는 출애굽기 14장인데 그때 그 주인공은 누구죠? 모세죠. 홍해. 잘 들어보세요. 홍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기사가 오병이어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빌립이죠. 아,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다. 빌립은 혼났죠. 안드레. 그리고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나안을 앞에 둔 거기에 주인공은 여호수아 갈렙이었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홍해 앞에서 모세 외의 사람들 모세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그런 대조되는 모습은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막 돌로 치려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모세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내어미는 그 상태죠. 자, 그다음 가나안을 앞에 둔 상태에서 열 정탐꾼과 나머지 사람들도 역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악평을 하죠. 근데 거기에 갈렙은 어떻겠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렇게 완전히 대조적인 상태가 나오죠.
5천명이 앞에 있어요. 5천명, 5천명 앞에. 5천명 앞에서 빌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 이어를 가졌나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큰 문제들 앞에 왜 이렇게 대조되는 상황이 생기냐는 얘기예요. 모세는 그 홍해 전에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순종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요. 갈렙도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안드레요? 안 된다고 하는데 안드레는 이미 마태복음 14장이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겠죠. 응?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드레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다르죠. 이 오병이어로 뭔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홍해 앞에서, 이 거인 앞에서, 이 5천명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이 어이없고 엄청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저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통입니다. 지금 순종의 통이 없이는, 순종이라는 통이 없이, 그런 순종이라는 병이 없이는 어떤 것도 담길 수가 없어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말씀에 지금 그 말씀을 순종할까 하면 그것을 체크하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씀은 매주 들을 수 있고 인터넷 키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통을 가지길 원하냐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통을 가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통이 없이는 새 힘도, 오직 요한 악마한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은 기도라고 하는, 큐티라고 하는 내 기도의 40분, 30분 그 견고한 그 통 안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거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 자빠진다. 매일 피곤할 일이 생겨요. 매일 지치는 일이 생겨요. 응? 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견고한 통, 기도의 통, 새 힘을 얻는 그 통, 그 시간, 그 시간의 장소에 그 통이 있는 사람은 그 통 속에 언제나 다하지 않는, 언제나 새로운 힘이 매일매일 올 때마다 거기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통이 없으니까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통이 작으니까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 통이 있는 사람은 매일, everyday,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물동원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드렸더니 내가 매일 목사님 말하는 것만 듣고 에휴 나중에 하지, 아유 나중에 하지 했던 걸 정말 순종이라는 통 속에 담아서 했더니 거기 진한 포도주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가루가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라만. 세임, 이 세임을 누가 주냐는 얘기예요. 뭘 얼마큼 먹어야 세임이 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간과 기도라는 그 통 속에 정말 그동안 계속 들었지만 계속 하지 않았던 내 통이 없었던 사람한테 기도의 통이, 견고한 통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이건 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날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통이 생기면 돼요. 매일 나는 없다, 전도할 돈이 없다, 선교할 돈이 없다,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인데 후회죄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 버린 자는 이 생에서 백배를 얻고, 이런 말씀들을 다 못 믿어도 해보란 얘기지. 그 견고한 통 속에 그걸 해본 사람만이 거기에 그 재물의 복이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면 어이없지만 하는 거죠. 그 어이없지만 해갖고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도 몇 명 있잖아요. 말이 돼요. 우리 사실은 인간의 전적 부패 칼빈, 그리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고양이한테 생선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만약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라, 뭐 이런 것을 주시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건요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깨끗한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는 원래 더러운 걸 좋아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하나님 깨끗함을 주십시오.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누르면 뭐가 여기서 막 떠. 아무것도 안 봤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이는 것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된다. 이 말씀에 불을 붙이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견고한 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견고한 통을. 그게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담기고 능력이 담기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전도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말하는 인생, 자랑하는 인생이 되죠. 그건 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의 삶에 통이 있는가? 순종하는 통이 있는가?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통,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 순종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순종이 통이 없으니까 계속 듣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모든 설교를 듣는 최고 핵심은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 내가 감동 주신 말씀에 쉽지 않지만 행하리라. 어우 하나님 나는 이거 먹고 죽을래, 먹고 죽을 시간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바쁜 직장인들이 있을 거예요. 먹고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먼저 이 과부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시간을, 그 통을 가지면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게 될 거예요. 먹고 죽을래도 시간이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왜 찾아오셨냐? 네가 없으니까 내가 주려고 한다. 아휴 힘들어요. 난 못해요 하지 말고 기도의 통, 운동의 통, 어? 성결의 통, 말씀으로 만든 그 통들을 하나하나 순종의 통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직 거기에 하나님이 뭘 부어요? 세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결을 부으시고 쓰임받음을 귀에 쓰이는 인생이 되게 하고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아 됐어요 그만하세요. 순종의 턱 없이 순종의 병 없이 나는 그냥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어이없더라도 어? 시간이 없는데 시간 드리라고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라고 재능을 드리라고 그리고 성결하지 성결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주문들이 들어올 때 그런 지시들이 들어올 때 됐어요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르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경험했기에 증거하는 당당한 경험자, 당당한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